동탁군은 낙양방위의 거점인 사수관에서 반란군을 요격했다. 순견 일행과 맹공을 겨루어 총대장인 원소를 물리친 동탁 일행은 의기양양하게 낙양으로 철수한다. 지치지 않는 반란군은 남은 병사를 추스려 호로관을 공격하러 나선다. 오히려 더 큰 쓴맛을 보여주겠노라며 동탁은 맹장 역포 일행을 데리고 다시 출마하는 것이었다. 역차가 여기까지 왔느냐? 여포여, 여섯 한숨에 짓눌러버려라! 예목, 내가 베린! 내가 베린! 여포한 놈은 비켜라! 자두... 생각한 것도 아니건만. 자, 물리탄다! 다음에 두고 보자. 잘하는군. 사는 즐거움이 떠들었다. 역자들을 지휘하는 원소는 어디냐?
한 나라의 수도를 불태운 것은 괴롭지만 모두 다 역적을 물리치기 위하니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위해 사수관에서 패배를 가장하는 것이다. 사수관에선 힘이 눌렸지만 나는 원래 지략의 싸움이 강하다. 위험에 노출시키느냐? 이 목은 내가 베냐!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상대해주마. 우리도 꿈을 가릴 수는 없다. 이렇게 갑시다.
충성을 위해서 지금은 물러난다. 우리는 꿈을 가릴 수 없다. 피해를 꺼져라. 실력은 확인했다.
영광도 번영도 환상이 되어 사라지는가?